자, 그럼 이제 또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 확인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의 어떤 섹터와 업종을 바라보고 있는지 전문가의 시각을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은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데 또 내년을 준비하는 차근차근한 단계를 밟아가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내년에 어떤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뭐 내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엔 좀 이른 것 같긴 하지만, 왜냐하면 내년 증시가 어쨌든 1년이라는 긴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군데군데 있겠죠. 근데 큰 흐름에서 보자면 뭐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뭐 전체적으로 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시장을 돌아다닐 수 있는, 밖으로 나가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리오프닝 관련 주들도 좀 기업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뭐 5G라든지 지금 뭐 디스플레이 쪽에도 자금이 좀씩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1월 달이나 2월 달, 뭐 1분기 정도로 좀 기간을 압축시켜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OLED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OLED 같은 경우는 이 디스플레이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과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과정이었죠. 그런데 이 OLED 쪽 시장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뭐 작년부터 애플에서도 OLED를 채용하겠다, 그러니까 휴대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가 예전에는 OLED가 쓰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OLED가 쓰이게 되고, 뭐 휴대폰뿐만 아니라 태블릿이나 노트북에도 사용이 되고, 뭐 앞으로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에 관련돼서 미래차에도 이 OLED가 사용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 TV 판매 1위 기업인 삼성에서 OLED에 관련돼서 OLED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LED라는 디스플레이 패널이 계속해서 판매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전문 조사 기관인 옴니아라는 전문 조사 기관에서 2022년도에 OLED 판매량, 출하량을 올해만 4차례를 상향 조정할 만큼 OLED 시장이 이제 2022년도에 많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OLED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커질 수가 있다. 그리고 LED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에만 약 7조 정도의 투자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뭐 기존의 LCD 공장들을 뭐 OLED 공장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신규로 OLED 쪽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이 OLED 쪽에 대한 관심도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려보자면 우리나라 IT 기기들에 대해서, IT 장비주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야 되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 말씀드린 디스플레이 전체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2021년도에 우리나라가 하반기 때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2022년도 상반기는 그래도 좀 괜찮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말씀드린 대로 너무 작은 섹터들보다는 이렇게 좀 업종 자체, 업황 자체가 좀 크게 돌아갈 수 있는, 사이클이 긍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OLED 시장을 우리가 내년에 좀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OLED가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자동차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특히 또 TV 쪽에서는 삼성전자도 OLED와 관련된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OLED 관련 종목들이 근데 올해는 별로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 어떤 종목을 그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OLED 관련주 중에서는 뭐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뭐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이 OLED 쪽에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이 LG 디스플레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이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도 OLED 쪽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종목들, 뭐 삼성 디스플레이와 관련되어 있는 OLED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덕산 테코피아라는 기업입니다.
이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OLED 중간체를 만들어서 뭐 삼성 SDI나 덕산 네오룩스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덕산 네오룩스가 삼성 디스플레이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 이 OLED 쪽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된다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증착 공정에서 들어가는 소재까지 만들고 있기 때문에 OLED 쪽과 반도체 쪽에 대한 동시 수혜가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내용은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쪽은 올해 8월 달, 9월 달부터 계속해서 좀 사업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2022년도에는 이게 실적으로도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덕산테코피아라는 기업은 OLED 쪽에 대한 메리트도 있지만 반도체나 2차 전지에 대한 전체적인 소재업 체로서의 메리트도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작은 테마나 흐름이 빠르게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보다 2022년도에 우리나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한다면 기관들이나 외국인은 이 메이저 자금이 몰릴 수 있는 쪽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그중에서 OLED를 보는데 OLED 쪽에서 OLED도 하고 있지만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또 다른 성장 산업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이 덕산테코피아라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알겠습니다. OLED 내년에 한번 주목해보고 말씀해주신 덕산테코피아도 잘 관심 종목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대표님 올 한해도 좋은 이야기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새해에 또 좋은 이야기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